두런두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치료를 위해 집안으로 들어선다. 네. 요즘 부쩍 몸이 안 좋아졌다는 이장님 부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진짜 이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모에 어? 다음에 우리 원장 이장님을 그렇게 컨트롤 잘 하신다고. 그래도 좀 재밌죠? 같이 있으시면. 아, 어때요? 어때요? 같이 있으면 재밌죠? 그렇죠. 우리 이장님, 우리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 궁금합니다. 우리 집사람 꽃이 위해서 네. 그 처갓집을 네. 엄청나게 청각시설로부터 네. 어느 처갓집 가서 왜 옛날에 네. 그 지게질까지 지게질까지 다 해주고 이 사람을 먹기 위해서 내가 무진애를 쓴다. 그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마음을 살려고 네,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근데 얼굴을 봐서는 네. 나보다도 못생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끌리는 거야. 아니세요. 이상하게 뭐 보니까 네. 나한테 엄청 내조적일 것 같아. 내가 속을 썩여도 혼자 삭힐 사람. 그리고 또 이게 좀 되는 것 같아 나보다.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옛 생각에 잠기셨어요. 이렇게 어때요? 그래도 지금 후회 안 하시죠? 그래도 후회해도 소용없죠. 후회해도 소용없대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네, 이장님 더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 네. 네. 사람의 인연 네.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부족하거나 저기한 것들은 네. 고쳐가면 돼요. 네. 우리 몸이 사실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 아파졌나라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프면 치료해서 고쳤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후회하실 일 만들지 마시고. 근데 말이죠, 네. 원장님. 우리 이장님이 도대체 네.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네. 자, 일단 요 한숨은. 네. 네, 한숨은 뭐죠? 네? 한숨은 뭐죠? 한숨을 네. 쉬시는 거는 보통 네.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 네. 체질적으로 다른 체질도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비위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네, 한숨을 많이 네. 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뭐 마음의 어떤 상처라든가 정신적 이런 충격이 있어서 한숨을 쉬게 되기도 하지만 네. 비위기능이 부족할 때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상하게도 네. 안면 근육에서 눈이 있는데 아 눈 네. 네. 여기가 자꾸 막 경련이 와요. 좀 떨리고 막 떨리면 잘 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네. 아, 이거 중풍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심한 말로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배란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대해서. 그쵸. 근데 사실 네. 어머님이 중풍으로다가 풍으로다가 한 6년을 앓으시다가 이제 네. 돌아가셨어요. 네. 60배 쓰러지셔가지고 6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게 문득 그런 유전이 있지 않나 뭐 혹시나 네. 깜짝 놀라서 그러잖아도 네. 언제 한번 뭐 병원에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 진찰 좀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네. 생각 가졌었죠. 원장님, 네. 이 지금 이 눈 떨림 현상 네. 이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이제 우리 한의학적인 이름으로는 네. 뭐 안검경련이라고 이제 아, 네. 하고 네. 그게 독특한 이름인데 네. 포륜진도라고도 합니다. 포륜진도. 네. 눈가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것에 네. 떨린다, 네. 땅이 떨린다는 뜻을 치는 건데. 네. 온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가 허약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풍이나 네. 한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네.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면 근데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이요? 예예예. 예. 특별하게 어떤 이제 식이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정 성분이 부족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 네. 안검경련의 특징은 뭐냐면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두 쪽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물론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네. 한쪽이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네. 성분적인 그러니까 시기적인 네. 문제에서 원인이 가장 크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자실이든가 견과류를 많이 좀 견과류를 포도 같은 경우 네. 콩도 괜찮고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평상시에 어떤 그런 음식에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좀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있고. 또 이제 스트레스에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스트레스. 네, 그리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중추신경계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까 이장님께서 이제 혹시 이제 유전에서 중풍 이게 오셨고 고고학원 지금 현재 큰
관계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사모님은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네. 아, 저는 오른쪽 등이. 네, 뭐 등이요? 등이 많이 아파서. 네. 이제 오른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픈 줄 알았어요. 네. 한 이틀 되니까 반점이 나오는 거예요. 물집 같은 게. 네. 오. 근데 그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막 따갑고 이렇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저린다 그래야 될까? 네. 쑤시는 느낌도 있죠. 네.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이. 네. 아프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됐죠? 이렇게 생긴 지가요? 한 네.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상수 씨. 네. 이게 무슨 질환인지 전혀 모르시죠?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 질환 이게 뭐 어떤 병명입니까? 일단 대상포진이라고 이제 아마 그런 질환 네, 많이 들어봤어요. 대상포진. 네, 대상포진. 네, 이거 왜 생기는 거죠? 일단은 이제 과거에 네. 이제 수술을 안 했던 분들이 그 바이러스가 잠재돼 있었군요. 네, 잠재 있어서 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올라오구나. 바이러스가 이제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던 네. 그 신경 저게 나타나는데 네. 그 신경에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아... 그래서 신경에 염증이 유발이 되면 어떠냐면 굉장한 통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한 진통제로 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몸이 약해졌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장님이 일이 안 좋아졌던 거잖아요. 저기 한수 씨, 한수 씨, 한수 씨, 한수 씨. 네. 지금 부부 싸움을 만들면 안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또 인정하시네. 아니, 네. 이거는 개인적인 네. 문제지. 네. 부부간의 일이 아,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 바로 현수 씨 공격받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우리 사모님께서 네. 아니에요, 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뭐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 그거를 네. 그러면 우리 저기 많은 분들이 편찮으신데 다 남편 책임이고 아내 책임이고 큰일 나요. 네, 네. 이번에는 네. 제 책임. 아, 그래요? 아우. 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정도 예. 하시니까 인정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아무튼 네. 중요한 건 지금 면역력이 약해지셔서 네. 이런 잠재됐던 그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활성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네. 그럼 우리 먼저 우리 이장님부터 네. 그 한번 진료를 좀 받아보도록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침을 놓는 침을 놓기도 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치료는 진통제 먹고 항바이러스제 이제 드시게 되는데. 네. 저희는 침을 놓는데 네. 침에다 전기 자극을 줘요. 아 전기. 네, 전기 자극을 주면 네. 회복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뭐 짧게는 한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그 통증 자체가 굉장히 완화가 돼요. 일단 말초 신경계에 이상이 없는지 손가락을 만져보고 혈액순환 여부를 살펴본다. 자 이제 진료를 시작하겠는데 우리 네. 이장님 뭐 침 많이 맞아보셨죠? 아휴. 나 치마하고 난 주사하고 나 이거 지금 나 걱정입니다. 지금 아니, 더군다나 안면에도 놓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 이렇게 겁내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네. 어린애들도 맞아요. 아, 어린애들도 네. 맞습니다. 이장님. 나 눈물 나와요 지금. 아니, 안 아프게 나 드릴게요. 네, 저도 평상시에 맞는데 좀 아플 때도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기혈의 부족으로 풍의 기운이 들 때, 소화장기의 장애로 습담이 생겼을 때 안검경련이 일어난다고 본다. 바람이나 더운 기운이 피부에 침범해 근육이 떨리게 되는 증상으로 보는 것이다.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눈의 근육 주위 혈자리에 침을 놓아 근육을 바로잡아주고 그 밖에 중추신경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경혈에 침을 놓는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수두를 앓으셨던 분이
그 바이러스가 잠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면역이 약해지면 이게 다시 생긴다고 했는데 그 예전에 그 수두를 앓으셨던 그 어떤 기억이 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렇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예 피부에 예, 입 안에도 예, 나고 예, 예. 뭐 발에도 나고 하는 건데 그게 모르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 자체로 잠복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렇구나. 일반 사람들이 상식이요. 수두를 한번 앓으면 다음에는 안 하, 이제 그렇게 수두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상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가 않군요. 후천적 면역이 획득되기도 하는데 이제 면역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그 잠재되어 있는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합니다. 농촌 체험을 위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도맡아 책임지는 아내. 농사일과 가사일, 그리고 체험마을 운영까지 맡고 있어 쉴 틈 없는 일상이다. 피곤함이 누적돼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 결국 대상포진이란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갑자기 피곤하거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 안에 잠복하고 있던 수두균이 나와 발병하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언제라도 재발할 우려가 높은 질환. 치유가 됐더라도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전기침으로 수포를 자극해주면 통증이 크게 완화된다. 일단 수포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원장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하신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대상포진이라고 하냐면 허리띠 모양의 모양처럼 이 반점들, 그러니까 수포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철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심한 부위는 얼굴에 생깁니다. 특히 눈가에 생기면 그런 경우는 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력을 손상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작게는 뭐 가볍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심하면 좀 진짜 위험한 위험한 병일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통증 자체가 오래 가기도 하고 또 뭐 오래 가는 경우는 1, 2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포가 없어지더라도 거기 아래한 통증이라고 그러죠. 무거운 통증, 기분 나쁜 통증이 꽤 오래 갑니다. 아, 그게 이제 문제예요. 어머니 자세 팔 여기 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한부에다 직접 올 수 있거든요. 느낌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수포에 바로 침을 놓아 통증을 완화시키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준다. 혹시 거기 느낌이 화해지는 느낌 있지 않아요? 모르시겠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본인 손으로. 느낌 어떠신가요? 만져보세요. 대상포진은 초기에는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으로 나타나 단순한 피부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신경절에 생기는 질환이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자, 이제 침을 다 뽑았는데 우리 이장님 좀 어떠신가요? 아, 아까는 계속 그냥 막 진동하듯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래도 원장님께서 여기 침을 놔주셔가지고 그런지 지금은 그 뭐 좀 느낌이 완화된 느낌이 이장님 사실 이제 이례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좀 기회가 되시면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 안경을 따라 벗으세요. 아, 저도 그래서 다시 눈을 좀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침자리에 놨던 경혈을 자극을 좀 주세요.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눌러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자극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손을 비비세요. 자기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비?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했죠. 닭은 뭐네. 그래서 좀 따뜻해지면 눈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따뜻한 온기가 눈에 전달이 되거든요. 5-6회 정도 반복을 하면 눈 피곤함도 덜하고요. 그리고 이 귓볼을 좀 자극을 주시면 눈이 시원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문제니까 그런 것에 이제 도움 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채소류하고 견과류 많이 드시는 거 꾸준히 좀 드시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네, 좀 편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픈데요. 그래요. 사실 이게 한 번에 완치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속적인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또 뭐 대상포진 뭐 좀 주의해야 될 거 없나요? 집에서 보나 뭐 일단 뭐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업무량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기소모가 되는 편이니까 그리고
면역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것들을 좀 많이 드세요. 아 그러면 오늘 이장님께서 네. 설거지 담당을 네. 하시는 걸로. 아니 그건 뭐 필히 하겠습니다. 아 그걸 좀 하시고 연락 주세요. 혹시 안 하고 있으면 네. 그리고 이장님이 이 대상포진의 네. 완치에 엄청난 지금 네. 또 중요한 위치에 계시네요. 어떻게 네.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원인 제공을 하셨다고 네. 고백하셨고 네. 네. 자백하셨으니까 네. 네. 우리 어머니 돕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버님 믿고 네. 좀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보 이 네. 대목에서 네. 원장님께 감사 대목 없어? 네? 아, 예, 제가 청국장 끓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식사 아, 아니 제가 그때 청국장 네.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청국장 진짜 좋아하세요. 청국장. 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네. 별로 진료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 네. 밖에 네. 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